해당서는 2011년도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내용이며 MSG가 전혀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 2011년도 땡월 여름날 저는 땡땡사단 땡땡대도로 GOP 철수 후 내려온 상태였죠. 저희 부대는 GOP 철수 부대 정비기간을 대대장님이 좀 많이 준 상태라 편안하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대 군수 계열병으로 2, 3, 4종 전부 다 하는 입장이라 부대 유류구부터 해서 시설물 점검, 동원사단 예비군 장비 점검, 다양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일거리가 엄청 많았죠. 그 덕분에 연대와 사단까지 전화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본래 군수 담당관님이 다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매번 뒤에서 시스타의 나 혼자를 듣고 있으시면서 띵까띵까 놀고, 물론 일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좀처럼 움직이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부대 정비를 끝내면서 컴퓨터의 전산 작업까지 마무리 갈 때쯤 저희 대대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땡땡대대 군수계열 땡땡땡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여기 땡땡사단 군수과 하사 땡땡땡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계십니까? 아, 지금 담당관님 자리를 비우신 상태인데 무엇을 남겨드릴까요? 그러면은 나중에 전화 다시 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땡땡. 이렇게 뭐 싱거운 전화가 끝나자마자 다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땡땡대대 군수계열 땡땡땡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여기 땡땡사단 군수과 상병 땡땡땡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계십니까? 저는 이때 순간 병사의 계급을 듣고 재미가 들려서 말투를 살짝 바꿔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당시 저희 사무실에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 지금 담당관님은 자리를 비우셨는데 무슨 일이지? 아, 그렇습니까? 혹시 지금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전화 받으신 담당관님께서는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때 이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다음에 다시 전화준다고 말을 하는 편이 대다수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정말 급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다시 병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돌려서 다시 전화하게끔 저의 잔머리를 3배 4배 회전시켰죠. 이번에 하사 진급한 보급관이야. 아, 보급관님이셨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죄송하지만 이번 주에 부식 불출 부분에 여기서 수령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부대로 가지러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뭐 그렇게 하든지 뭐. 어디로 가면 되니? 아, 네. 땡땡 부대로 가시면 됩니다. 미리 저희 군수과장님께서 말씀을 해두셔서 그쪽으로 받으시러 가시면 됩니다. 그래. 내일이지? 알았어. 이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10년 감수할 듯이 한숨을 푹푹 내셨죠. 걸렸다면 아무래도 부대 징계 이상급으로 털릴 예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를 재미있는 그런 느낌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대 담당관님이 오셨을 때 부식을 다른 부대로 받으러 가야 된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니 땡땡 부대? 그러면 보급관이랑 너랑 같이 한번 갔다 와라. 난 시스타 보면서 쉴란다. 아, 담당관님, 저 사단에 받고 난 뒤에 땡땡 부대까지 가면 너무 돌아갑니다.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싫어. 이렇게 해서 결국 진짜 보급관님은 다음 날에 부식 차량에 멀리 왔다 갔다가 안 되니 나눠서 가자고 말씀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린 뒤 수송관님께 말씀드려 배차에 관해서 차량을 한 대 더 빌렸죠. 배차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수송 쪽에서 부대의 배차 관련을 맡고 있지만 저희 부대는 특이하게도 연대에서 파견 나온 수송대가 본부 중대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 자연스럽게 본부 중대와 선후임 관계로 지내게 되었으며 거기에 3종 유류 계원이 배차 관련까지 전부 일을 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3종 계원이 짬이 없을 때는 엄청 고생하다가 짬 먹으면 먹을수록 엄청난 힘을 발휘하시기도 했죠. 저는 부대에서 제일 좋고 에어컨이 빵빵 터지는 마이티 차량을 빌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송관님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저한테는 짬 없고 심심한 애들까지 부식일 도와주라고 병력까지 붙여주셨죠. 다음날 부식을 받아가는 출발날에 저는 마이티 차량의 간부 탑승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대 안에서 미리 담당관님이 전화로 이야기하셨기에 저희는 편안하게 갈 수 있었죠. 땡땡 부대 앞 도착. 유병소에서 땡땡 부대 병사가 나오더니 땡땡!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 부식 받으러 왔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유병소 병사는 다시 초소로 들어가 전화를 걸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지금 선탑하신 관부님 성함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부대 지침상 신분증이 있으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유병소 병사는 제가 간부 자리에 탑승해 있으면서 다리를 올리고 유병소 앞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높디 높은 간부인 줄 알고 착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출발하기 전 보호관님이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신의 세컨 핸드폰을 준 것으로 보호관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빠르게 전화번호부를 쭉 훑어보았더니 담당관님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여서 그쪽으로 전화를 넣었습니다. 누구세요? 담당관님, 저 땡땡땡입니다.
너 뭐야? 너 어떻게 핸드폰 써? 아, 이거 보호관님이 잠시 빌려주셨습니다. 근데 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담당관님이 막 웃으시면서 위병소 병사한테 바꿔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위병소 병사는 자꾸 경직된 상태로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었죠. 전화가 끝난 뒤 위병소 병사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땡땡땡 중상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뭔 중사야 갑자기. 좀 전에 담당관님이 자기 책임을 지겠다며 성함이랑 직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창문을 닫고 후임에게 빨리 들어가라고 했고 땡땡부대 부식창고 앞에 주차를 하고 땡땡부대 군수과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난관이 터지는데 하필 제가 모자를 안 들고 가서 땡땡부대 군수과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원래 계획은 후임한테 군수과 가서 받아오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위병소에서 군수과에까지 제가 부대 방문을 했다는 게 전화상으로 보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뭐 일부러 놔둔 건지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우리 수송관님의 모자가 차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중사 모자가 말이죠. 저는 이때 심히 고민했습니다. 이게 군법상 계급을 사칭해서 잘못하다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치만 모자를 안 쓰고 가면 그것 또한 규율에 어긋나는 형태라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모자를 쓰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나가던 병상들이 저에게 미친 듯이 경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자꾸 경례를 받으면서 그래 경례를 받으면서 군수과로 가니 간부는 안 보이고 병사밖에 없었습니다. 병사 전부가 일어나서 저에게 경례를 받더군요. 참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런 대우는 참 난생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간부처럼 행동해야 되기에 여기 군수계원이 누구지? 땡땡! 일병 땡땡땡입니다! 어 그래 무식받으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 아 네! 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부식받으러 가면서도 지나가다가 하사도 저한테 경례를 받 오히려 장교급 소위도 경례를 중위 이상 제가 먼저 경례를 하니까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부식을 받고 황급히 저는 땡땡 부대를 벗어났죠. 그렇게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담당관님이 저를 보시더니 김중사 왔어? 담당관님 진짜 왜 그러셨습니까? 저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야 재밌잖아. 난 여기서 시스타 보면서 춤추고 있었어. 근데 그 모자 뭐야? 담당관님이 그렇게 보고 하시는 바람에 군수과 쪽으로 보고 가서 거기 들어갈 때 모자 쓴 겁니다. 차에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와 완전 제대로 했네. 이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아찔한 경험. 만약 그 상황에서 부대 간부를 본다든지 대대장이 무언가 보고 물어봤다든지 혹여나 들켜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쫄림감이 너무도 있었기에 전역할 때까지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부식을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근데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이 중사 모자 쓰고서 이러고서 부대 방문한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 하나 그냥 국방색으로 도색하고 번호 대충 가라로 쓰고 그 앞에 전투복 입고 가서 전화 받아봐라 이러고서 위병소 전화 바꿔준 다음에 나 어디 중대 어디 보급관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시켜줘 뭐 그러고서 통과시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무슨 짓을 할 거야. 간첩이야 뭐야. 정말 재밌는 썰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했던 썰. 아마 군대 생활하면서 전화상으로는 가끔 이렇게 어필이 잘못돼서 병사인데 막 간부 취급당하고 존댓말 듣고 이런 경우는 있죠. 저도 운전병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운전병 할 때 최후미 차량이 있고 그러면은 막 무전기 끼고 막 여기다가 그 간부들 하사 막 중사 막 수송관 이런 사람들이 끼는 거 막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병들 끼는 거 같은 그런 호루라기 줄 같은 거 막 이런 거 달고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자 벗고 여기다가 초록색 견장 차고 있고 약장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위에다가 조끼 입고 막 이러고서 있으면 지나가면서 병사들이 머리도 졸라 길고 어깨에다 희한한 거 차는데 무전기까지 갖고 있어? 간부다 막 경례 받고 막 훈련하다가 훈련하고 있다가 눈치 막 이렇게 보다가 막 이래 그러면 뭐지 씨발 외경례하지 나는 차 지키고 있어야 돼서 거기 앞에 그냥 서 있는 건데 항상 차 주위에서 떨어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차에서 자고 먹고 다 하는 거야. 차 옆에다 세워놓고서 다리 올리고 담배 한 대 이렇게 피고 이러고 있으면 막 다른 부대 애들 막 중성 아 또 씨 간부인 줄 알고 경례하는 거 같은데 좋겠다 이거 안 받아주면 뻘쭘해 하려나? 어떡하지? 이런 경우는 좀 있어도 아예 생으로 중사를 사칭하고서 이렇게 들어간 거는 큰일 나!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유튜브로 써랑썰레를 매일같이 즐겨보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특전사 부사관 후보생으로 04년도에 입대하여 08년도에 중사 전역을 했습니다. 참고로 특전사는 유사시 적 후방으로 침투해서 적 주요시설 폭파, 정찰 감시, 항폭 유도,
요인 납치, 암살 등의 게릴라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인데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특수부대로서 근무하는 요원들의 자본심이 상당히 높죠. 각설하고 때는 바야흐로 07년도 가을 제가 중사계급을 달고 팀의 부선임하사 팀 내 서열 3위인 직책을 수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지역으로 한 달간 훈련을 나갔죠. 훈련 중에 상급부대로부터 작전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가상훈련 명령은 다음과 같았죠. 적 스커드 부대가 철도 쪽 도로에서 다리를 건너 반대편 도로로 이동하여 모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인데 특전사 땡여단 땡대대 땡중대는 모 지역으로 즉시 이동해서 적 스커드 부대의 이동을 관측하여 보고 후 항폭 유도하라. 이에 저희는 작전을 위하여 모 지역으로 야간 급속 침투하여 작전 지역에 도착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의 후 팀장조, 선임하사조, 부선임하사조 이렇게 세 개조를 편성해서 작전을 위해 상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작전 구상은 이랬습니다. 정찰 감시 중 적 스쿼드 부대를 1조가 최초 발견 이후 보고 및 전투기와 컨택, 2조 위치에서는 적 인식, 3조 위치에서는 불다리 통과 확인, 항폭 유도 및 적 스쿼드 부대 괴멸 후 전투 피해 보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짬이 안 돼서 팀원 2명과 함께 제일 먼 거리인 굴다리가 잘 보이는 위치를 잡기 위해 산을 약 4시간가량 돌아다니며 위치를 잡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여태까지 훈련과는 다르게 근본 작전의 굴다리는 육안으로 확인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야간 급속 행군 및 4시간 동안 산을 이잡고 뒤진 터라 후배 팀원 2명도 힘이 들고 저도 힘들어서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했죠. 자,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던 저는 후배들에게 야, 너는 여기서 대기해라.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이 망할 놈의 굴다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오겠다. 그러고는 저는 소총을 휴대하고 일반 도로를 타고 굴다리를 확인하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5분쯤 걸었나? 갑자기 사이렌이 들립니다. 이게 저는 뭐지? 숨어야 하나? 당당히 걸어야 되나? 수십 가지의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죠. 평소에 특전사 훈련은 적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훈련 시 민간인에게도 발견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도로에서 철도 쪽의 비탈길로 몸을 빠르게 숨겼죠. 잠시 후 경찰차가 제가 숨은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가려는 찰나 근데 또 사이렌 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대한민국 특전사 중사고 훈련 나왔는데 내가 도대체 왜 숨어야 되지? 하지만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당당히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도로를 걷고 있으니 경찰차 분들이 옆에 차량을 대고 정차하고 내리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네 수고하십니다. 혹시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신분증 좀 확인 가능할까요? 아 훈련 중이라 일반 신분증은 없고 군 신분증인데 이거라도 보여드릴까요? 네 그거라도 우선 보여주세요. 이후 경찰은 막 무선으로 막 여기저기 막 연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갑자기 저에게 사실은요 간첩 신고가 들어왔어요. 혹시 실례가 안되면 지구대로 잠깐 동행 가능하실까요? 순간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 개 큰일났다 이거 씨. 저는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된다는 생각에 경찰분께 제 시간 확인은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하시며 이거 상황이 심각해서 꼭 지구대로 동행해 주셔야 할 듯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이동할 테니 조용히 처리 부탁드립니다 하며 경찰 차량에 탑승 후 팀장님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죠. 팀장님 2차 저차에서 이렇게 됐으니 가서 조용히 처리만 하고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팀장 야 큰일 났다. 가서 조용히 처리하고 와라. 위에 보고 들어가면 진짜 개 큰일 난다 너. 네 알겠습니다. 이후 저는 경찰 두 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지구대로 도착하니 헉! 지구대 옆 주차장에 60 트럭에 완전 무장한 딱 봐도 5분 대기조 병사들이 차량에 탑승해서 대기 중인 겁니다. 잡아갈라 그랬구나. 저는 속으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조용히 해결하긴 글러먹었다라는 걸 직감 후 지구대에 들어갔죠. 지구대에 들어가니 지구대장님께서 서글서글한 웃음으로 아이고 땡중사님 훈련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아이고 커피 한잔 드릴까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예, 고생 많으신데 이거라도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 근처에 부대 5분 대기조가 출동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인가요? 아 이게 지금 간첩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 내용이 군인 한 명이 소총을 가지고 이상한 군복을 입고 도로를 걸어 다닌다. 간첩인 것 같다. 그 신고가 들어와가지고요. 밖에 있는 5분 대기조 조장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면 얘기 좀 나누고 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조장님. 어, 네 안녕하십니까. 현 상황 어떻습니까? 아 네 상황이 심각하네요. 현재 강원도 전체 지역 진돗개 2 발령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진돗개 2는 국지 도발 작전 중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돗개 2가 발생이 되는 해당 지역의 경찰 군인이 전체 경계 태세로 들어가며 한마디로 저 하나 때문에 강원도 전체 지역 군 경찰들은 실작전 준비를 하고 있던 겁니다. 이후 지구대장님께서 저희 대대 작전장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작전장교 및 대대장님에게 직접 지구대를 방문하시고 훈련 상황을 말씀하셨고 저는 대대장님의 차량에 탑승해서 작전 지역으로 이동했죠. 야 땡땡땡이 중사 자네 왜 도로를 이용해놔? 네 대대장님 저는 2차 저차에서 굴다리가 어떻게 생겼나 차후 실상황이 발생시 이런 지역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심력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땡땡땡 중사가 말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야 되겠구만. 이후 대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고 보니 이 개 망할 놈의 굴다리는 절별 오버행에 가려서 절대 안 보이는 위치 어느 산에서 어느 위치에서도 절대 식별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자네 말이 맞군. 이 상황에서 자네는 어디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나? 아, 잘 모르겠습니다. 대장님 도저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오버행 절벽 위에 정찰 감시를 하게. 대장님 그럼 저희는 항폭류 도시 폭발 한도 내에 위치하게 되어 잘못하면 저희 3조는 현장에서 바로 전사할 수 있습니다. 땡중사 지휘관은 말이야 때로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되는 법이야. 여기서 전사하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장님께서는 복귀하셨죠. 차후 훈련 복귀하고 알아보니 저희 부대가 훈련을 나가면 인근 지역 경찰민 부대의 작전장교가 알려야 하나 이를 알리지 않았고 그때 당시 디지털 군복이 첫 도입으로 시험부대가 특전사 및 전방부대만 시험 착용하고 있어서 민간인분들이 처음 보는 전투복이라 이상한 군복 북한군으로 오인해가지고 과거 강원도 지역의 간첩사건 등으로 작전지역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신고가 예민하게 잘하신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다음날 전군 화상회의 때 국방부 사고 사례에 등재가 되었으며 저희 여단장 원스타님께서는 회의 때 망신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이후 다행히도 저는 대장님께 중징계를 내려야 하나 가벼운 경고장 한 장 끝낼 테니 앞으로 남은 군생활 기간 동안 열심히 군생활하고 전역하라는 말씀 듣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제 글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라크 파병 나가서 화염에 휩싸인 썰 아프가니스탄 파병 나가서 교전한 썰 등 더 재미있는 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보건님 언제나 화이팅 하세요 라고 갑돌이님께서 올려주신 일반 병사들은 알 수 없는 특수부대에 근무하시면서 겪으셨던 일들 정말 잘 익었습니다. 아마 특전사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훈련하는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훈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군 병사들처럼 한 달 뭐 한 달 반 이렇게 훈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아, 군대 말이 없네.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예전에 개보건님의 쿠데타 썰 유튜브에서 보고 푹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썰랑 썰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정말 재밌게 듣고 있죠. 이 썰은 정말 100% 실제, 절대 MSG 안 쳤습니다. 진짜 실제 그 자체입니다. 제목의 사건이 일어난 건 군대 간 대학교 친구가 상병 휴가를 나왔을 때였죠. 저와 상병 친구, 저의 남자친구 셋이 모여, 아 여자분이시구나, 오랜만에 밥 한 끼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왔죠. 저는 또 스팸 문자나 은행사에서 온 문자려니 하고서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폰은 아이폰. 아이폰은 특성상 잠금을 풀지 않아도 내용을 미리 열람이 가능하죠. 엄마, 폰 액정이 나가서 매정에
AS 맡겨서 확인하는 대로 문자 줘. 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나에게 엄마라니. 하지만 당황하기도 잠시. 저는 바로 알았죠. 아, 이거 스미싱이구나. 맞습니다. 이 문자는 낯설면서 익숙한 이 문자. 페이스북에 떠도는 흔하디 흔한 썰에 나오는 그 스미싱 문자. 저는 편의점에서 페북과 유튜브를 보며 농땡이를 부리는 개백수로.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신데 왜 개백수죠?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하고 있으면 개백수가 아닙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건 사고들을 보며 지루함을 달래려니 달래니 모를 수가 없었죠. 저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히 심심하던 차에 나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그냥 넘겼겠죠. 답장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심심한 개백수였습니다. 심심하지 않아도 이런 애들 골려주는 맛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답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라돌 왜 또 폰 깨트렸어? 어디야? 뭐 이러면서요. 그렇게 혼자 키득거리고 있으니 친구와 남친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둘에게 제가 하고 있는 짓을 보여주었죠. 친구는 웃으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이야기하고 남친은 언놈이냐고 묻더라고요. 나 네가 첫남친이야 이 새끼. 이 스미싱 문자는 제가 진짜 속은 줄 알고 아, 옳다구나 하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직접 주고받은 문자 사진을 첨부해볼게요. 엄마, 폰 액정이 나가서 매장에 AS 맡겼어. 확인하는 대로 문자 줘. 아유, 우리 아들 왜 또 폰 깨트렸어? 지금 어디야? 학원 어떡하고? 학원은 이따 좀 갈라고. 엄마는 어디야? 엄마는 지금 친구랑 밥 먹고 있어. 아드님은 밥 먹었니? 먹었어. 엄마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줘. 아이고, 우리 아들 무슨 부탁이 있을까? 센터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은 보험 처리가 가능하대. 갑자기 이렇게 장문으로. 센터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은 보험 처리가 가능한데 엄마 명의로 가입해줘. 252,600원을 엄마 통장으로 입금될 거야. 아이고, 뭘 그 폰을 또 고쳐 쓰냐. 엄마가 좀 이따가 알뜰폰 보러 갈 거니까 그냥 학원 먼저 가 있어. 학원 1시 반이잖아. 엄마가 폰 새로 맞춰줄게. 엄마, 입금받을 은행 통장 번호 줘. 폰 새로 맞추는 건 맞추는 거고 보험 처리 다 됐어. 입금만 받으면 돼. 은행 통장 보내줘. 온라인으로 작성만 하면 되거든. 그러고서 진짜 이게 뭔 서식을 보냈네. 아유, 뭐 이렇게 복잡하니. 아유, 잠깐만 엄마 친구한테 이게 뭔지 좀 물어볼게. 엄마가 잘 모르겠어서 그래. 아유, 은행 통장만 보내면 돼. 물어볼 필요 없어. 뭐긴 뭐가 돼. 되긴 돼가 뭐니. 돼가 엄마가 맞춤법 잘 지키랬지? 저는 최선을 다해 우리 아들의 엄마가 되어주었죠. 우리 아들은 폰을 깨먹어서 제 은행 통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알겠어요. 빨리 보내줘요. 아유, 엄마 밥 먹고 있으니까 좀 이따 보내줄게요. 아드님 학원에는 엄마가 말해놓을게. 우리 아들 늦게 간다고. 그래, 내 시간은 공부하고 와야 된다. 그래도 학원에 말할 필요 없어요. 밥 드시고 문자 줘요. 아니, 학원 근처에서 하는 거야? 바로 학원 갈 수 있어? 바로 갈 수 있어. 엄마 밥 드시고 문자 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폰을 너무 늦게 봤다. 엄마가 학원에 전화했는데 처방 학원 갔다며. 엄마가 미안. 엄마 밥 먹었어? 아, 한참 뒤에 이제 보냈나 보네. 엄마 밥 다 먹었지. 엄마 친구가 오늘 군 휴가를 나왔어. 아들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들 자랑 엄청 했어. 친구랑 헤어졌어? 엄마 아빠랑 카페 가고 있어. 도착하는 대로 통장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알았어요. 아니, 근데 아빠가 뭘 또 깨트렸냐고 화낸다. 우리 아들, 아이고, 오늘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전화해 빨리. 친구한테 빌려서. 엄마, 아빠 몰래 다른 데 가서 보내줘. 아빠하고 왜 말해. 나 욕먹이려고 작정한 거야? 아니, 아빠랑 차 타고 가는데 너랑 문자하는 거 보고 아빠가 뭐냐면서 엄청 물어보잖아. 아무튼 아빠한테 빨리 전화해. 아, 전화는 내가 학원 끝나는 대로 할 거니까 아빠랑 따로 있을 때 아빠 몰래 빨리 통장 번호 보내줘. 빨리 제발. 그러면 은행 통장이면은 엄마 계좌번호만 보내주면 되는 거니? 저는 실제로 밥을 먹고 있던 중이었죠. 우리 아들보단 밥이 원자니까요. 당시에 보쌈을 먹고 있던 중이라 스미싱에게 답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 먹으면서 간간히 답장을 해줬지만요. 우리 아들, 저를 집 지키는 강아지마냥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밥을 먹으며 남자친구에게 우리 아들이 또 폰을 깨뜨렸다며 장난치고 친구한테도 이 문자를 보여주며 맛있게 보쌈을 먹었죠. 그렇게 우리 아들과 문자를 하게 된 걸 이걸 어떻게 끝낼까 하고 고민하던 찰나에 문득 이런 스미싱은 보통 중국 쪽에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견이 아니고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하는 사람들 중국 쪽에서 사기를 쳐서 국내에서 못 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저는 우리 아들과 편하게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잘 이야기하면 이런 스미싱에서 벗어나서 멀쩡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장문의 글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보내주었죠. 갑자기 한글판. 저번에 민주주의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큰 오류를 느끼고 있어. 그리고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하지 않을래.
우리 같이 중국에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중국을 위해 싸우자. 이렇게 문자 보냈다고? 얘 죽었겠는데? 이 문자를 끝으로 우리 아들이 답장이 없더라고요.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끝내기엔 짧은 것 같아서 편의점에 받았던 보이스피싱 전화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핸드폰 버리세요 그냥 번호. 사기꾼들한테 그냥 대놓고 노출됐네. 이게 뭐야.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면 많은 짐승들과 전쟁을 하며 원래 안 좋은 성격 더 버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편의점에 있는 유선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할랄랄랄랄랄랄랄라 할랄랄랄랄랄라. 아 사장님인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구글 본레이 본사입니다. 혹시 사장님 계신가요? 아니요 안 계시는데요. 아 그러면 사장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딱 알았습니다. 이것도 보이스피싱이구나. 저는 올 테면 와봐라 하고 전화를 또 기다리고 있었죠. 랄랄랄랄랄랄랄. 여보세요? 아 사장님과 연락했습니다. 알았으니 알바생이랑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매장에 구글기 포티콘 10만원, 10만원, 20만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 어, 네 잠시만요. 시간 끄는 중 한 5분 있다가. 저는 어차피 보이스피싱이고 제대로 안 세봐도 될 테니 숫자를 대충 불러줬죠. 아 각각 5장, 10장, 7장 있어요. 저희가 전산상으로 보니까 10만원권이 6장 정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전산과 맞춰야 하니까 우선 떼국 결제를 코드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뭔 씨발 정산해야 되는데 무슨 코드를 떼고 보내달래. 그냥 그 갖고 있다가 다 돌려받으면 되지. 아 네 잠시만요 가져오는 척. 이거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 이거 나중에 환불해드리니까 걱정 말고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카톡 아이디를 불러주는데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구글 기프트 카드 이땡땡땡이라고. 카톡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저는 쫄보니까요. 저 혹시 사장님께 연락해봐도 되나요? 혹시 몰라서요. 아 네 연락해보세요. 어차피 사장님 병원 가서 연락 못. 아 여보세요? 아 사장님 저 땡땡인데요. 방금 구글 기프트 카드 직원한테 전화가 와서요. 혹시 사장님이 뭐 연락받은 거 있으세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은 전화를 정말 잘 받으시는 분이니 역시나 전화를 잘 받으시더라고요. 사장님은 당연히 그런 전화 받은 적 없으니 그냥 보이스피싱인가 그냥 끊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끊고. 사장님은 전화 받은 일 없다는데 혹시 남사장님께서 전화하셨나요? 여사장님께서 전화하셨나요? 편의점 사장님은 부부가 운영하시죠. 제가 전화 온 건 여사장님이었고 편의점 명의는 역시 여사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사장님이요? 혹시 제가 좀 의심돼서 그러는데요 저희 사장님 이름 아세요? 임자수씨 아니에요? 여기서 빵 터져서 더 이상 답을 못했습니다. 누가 웃겨서 웃으시죠? 아니 님 사기잖아요. 뚝.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저에게 실컷 농락당하고 끄는 우리 보이스피싱 아저씨. 그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이 썰 읽으시는 분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꼭 조심하세요. 구글 기프트 카드 직원들은 전화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택배 조회 속지 말고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합시다. 이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놀려먹은 썰이었습니다 라고 김고영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요즘 문자 많이 오죠. 저한테도 문자 많이 와요. 건강보험 무슨 환불 받을 게 있다. 그리고 막 뭐 택배 같은 거 택배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도 들어가셔서 택배 위치 설정해 주세요. 막 이런 거 그런 거 문자 와요. 절대로 그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주소가 나오면 인터넷 주소가 나오면 남녀노소 에어른 할 거 없이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만약에 눌렀다면 핸드폰 지금 부시세요. 아프리카에서 게임 방송하실 때부터 드문드문 봐오다가 최근에 유튜브에 재미난 썰 영상들을 본격적으로 흠뻑 빠지며 아침에 씻을 때, 일할 때, 출퇴근할 때 맨날 듣고 또 듣다가 결국에는 동영상 내용을 술술 외워버린 중독돼버린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공부를 개보건님 방송 보듯 그렇게 좋아했으면 하버드를 갔을 텐데 그렇게 좋아요. 저는 군대를 대체 복무했기 때문에 훈련소를 제외하면 군대와 관련된 일이 하나도 없어서 아쉬워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써랑썰레에 나온 열차 관련 군대 썰 해병대화된 육군 차량 관리병 썰을 듣고 아 맞아 하고서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한번 써봅니다. 때는 2008년 겨울.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는 겨울방학을 지내고 한참 고민에 빠져 있었죠. 바로 하고 싶은 게 단 일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매사에 흥미로운 일도 없고 재밌는 일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나 책, TV 등 매체에서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꿈을 크게 가져라 라는 둥 열심히들 다들 채찍질을 해댔지만 전 늘 궁금했죠.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사춘기의 고민, 그런 고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만 어른이 된 지금도 그 고민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막막한 고민이었을까요. 그러던 중 이물련 작가님의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내용이 대강 이랬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인생의 회의를 가진 젊은 대학생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서울에서 무작정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었죠. 이 소설을 본 저는 그래 이거야 하면서 나도 여행을 떠나서 인생에 대한 답을 찾는 거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행이었던 노홍철 형님의 좋아 가는 거야 를 외치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부모님에게 세상을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참 보내주신 것도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코 묻은 돈 20만원을 들고 무작정 출발했죠. 그렇게 집을 나서서 집이랑 가장 가까운 역인 정읍역에 도착한 저는 청량리역에 강원도 해변까지 가는 운행하는 기차가 있다는 걸 알고 무작정 정읍에서부터 호남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호남선에 몸을 실었는데 비는 안 오더라고요. 비 내리는 호남선을 생각했나봐요. 아마 남행열차가 아니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짜 20대 중반인데 이런 말 하는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조숙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20대 때 해야 되는 고민을 13살 때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대 중반인데 지금 이런 드립 치고 있잖아요. 지금 40이 넘은 거야 뇌는. 한 4,50 된 거야. 그때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막 개발될 시점이라 혼자 기차를 타고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네고 이야기할 수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열차 안에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내리고 그 역에서 다른 사람이 올라 또 다시 제 옆자리를 채우고 또 이야기꽃이 피고 덕분에 올라가는 일이 심심하지 않았죠. 아마 솜털도 다 안 자란 초등학생이 혼자서 기차를 타고 있으니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나 보더라고요. 지금은 열차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사담하는 거를 터부시하는 세상이 되었죠.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잃어버리는 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세상에 미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지 터부시하진 않아요. 청량리에 도착하고 동해바다 정동진을 향하는 표를 끊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시계를 봤죠. 오전 9시 50분. 예약한 열차는 10시 10분. 일찍 온 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좀 안 돼서 열차가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청량리에서 열차를 처음 타던 초등이었던 저는 열차가 좀 빨리 올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열차가 들어오면 방송으로 안내해줘야 되는데 안내도 없고 주변에 이 열차를 타려는 사람도 없이 저 혼자였으며 결정적으로 정차한 열차에 문이 열리지가 않았죠. 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열차에 문을 두드렸죠. 한 번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계속 두드리던 중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웬걸? 웬 어수룩해 보이는 인상에 군복을 입은 아저씨가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아저씨가 문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당황해하면서 머리를 긁적이면서 그 군인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열차표에 적힌 제자리를 찾아서 열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세상에 열차 모든 자리에 빡빡이 군인 아저씨들이 빼곡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여기 빡빡이 저기 빡빡이 다 빡빡이 올 빡빡이인 그 상태에서 저를 다 모두가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좀 당황했으나 열차를 처음 타본 저는 서울은 군인들도 열차를 많이 타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지? 내가 복장이 너무 시골스러운가 하면서 기차표에 써진 제자리로 찾아갔죠. 기차 한객실에 사람이 얼마나 앉을 수 있을까요? 그때 생각해보면 50명쯤 되는 사람들, 객실 모든 자리에 있던 군인들이 앉아있었고 과장 좀 하면 100개의 남짓의 눈이 일제히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기어코 저는 어떤 군인 아저씨 앞에 섰고 자고 있던 그 아저씨는 제가 툭툭 건드리자 깜짝 놀래었죠. 저는 그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거기 제자리인데요? 아저씨는 자다가 말고 잠이 덜 깬 상태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고 한동안 눈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이어코 뒤에서 들리는 소리, 야 가서 빨리 보고해. 뭐야 이거, 잘생긴 얼굴 보여주기? 아이 또 씨.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성공. 야 빨리 가서 보고해. 그 말을 들은 앉아있던 군인은 불이 나게 옆칸으로 달려갔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출발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문제인지 몰랐죠. 모든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열차는 출발했고 드디어 정동진을 갈 생각에 너무나 설렜습니다. 이윽고 달려나간 병사는 간부 중사 아저씨 한 명을 데려왔죠. 자리에 앉아있던 저와 서있는 중사 아저씨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야 꼬마야, 너 이 여차 어디 가는지 알고 탄 거야? 정동진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열차는 조치원으로 간단다. 네? 저는 조치원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이 열차는 일반 열차가 아니라 군인 열차야. 표 좀 보여주겠니? 표를 본 중사는 네가 타는 열차는 이 다음에 왔을 차고 열차를 잘못 탔다 라고 말해주었죠. 그래도 훈련하러 가는 중에 우리 열차에 탔으니 우리 꼬마 친구도 같이 훈련 받으면 되겠네. 같이 훈련 받자. 예? 아, 이렇게 군인이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언젠가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고 거당하게 취한 사촌 형들이 군대에 입대일로 서열을 정하고 티격태격하던 중 옆에 앉아있다가 들은 말은 꼬우면 중학교 여름방학 때 군대 갔다 오든가. 그때 저는 옆에서 듣고 아, 중학교 여름방학에도 군대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망연자실해 있던 저는 아, 그래, 이렇게 군대에 끌려가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군대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죠. 주변 군인 아저씨들도 다 키득키득거리고 있고 열차는 하염없이 남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제게 중사 아저씨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꼬마야, 너 이 열차 어떻게 들어왔니? 저는 보고 느낀 대로 말했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앞에 군인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중사 아저씨는 얼굴이 올그락 뿔그락해지더니 바로 뛰쳐나가셨습니다. 아마 그 군인 아저씨를 족치러 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는 뭔 죄인가 싶네요. 열차는 조치원에 도착했고 군인 아저씨들은 키득거리며 어서 그 중사 아저씨 오기 전에 도망치라면서 제게 귀뜸해 주었고 무서웠던 저는 열차가 서자마자 바로 불이 났게 도망쳤습니다. 정말 군대 끌려가는 줄 알았거든요. 이상한 초등학생이 정동진 가려다가 군인 열차 탄 썰이었습니다. 추신, 그때 열차 문 열어준 아저씨 지금은 서른 중반쯤 되셨겠네요. 제가 괜히 군인 열차에 난입해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셨을까 걱정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생각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전예님께서 올려주신 써랑 썰레였습니다. 참 초등학생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당찬 행동들? 사회를 아무것도 모르고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 이해도가 없으니까 할 수 있었던 일들. 근데 어린 친구치고는 굉장히 그 조숙하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세상을 알아보고 싶다고 그 부모님들도 그래 갔다 와라라고 허락해 주신 것도 참 신기해요. 초등학교 6학년이 좀 등치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좀 누가 안 잡아가게 생기셨나 봐요. 참 대단한 친구예요. 그리고 중간에 그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미 초등학교 때 한 20살 막 고등학생 이때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갑자기 결혼 반지가 왜 빠졌지? 불안한데 오늘? 오늘 무슨 날이지? 화이트데이요? 유튜브로 재밌게 시청하며 다른 분들 군생활 썰 들으니 제 군생활 할 때의 일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한번 적어봅니다. 16년 겨울 제가 갓 상병을 달았을 때의 일이에요.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아침 점호 후 여자친구의 노래를 들으며 열심히 엉덩이를 흔들면서 환복을 하고 있었죠. 그 주에 사격주라서 다른 동기들은 밥을 일찍 먹고 장구류를 챙기고 있었지만 자주포 조종수 직책이었던 전 권총을 지급받았기에 소총을 지급받은 다른 부대원들과는 다른 날 총을 쏘게 되어서 혼자 여유를 부리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날은 대대에서 꿀빨 생각으로 행복회로를 오지게 돌리고 있는데 당시 중위인 점포대장이 뛰어와서 하는 말, 야 송! 너 권총이지? 너 나랑 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전 오늘 어떻게 꿀을 빨지? 라는 생각들이 전부 와장창 깨지게 되었죠. 저는 마지막 발악으로 아 점포대장님 저 뭐합니까? 저 오늘 바쁩니다. 잊지도 않은 제 가상의 하루 일과를 슬슬 읊어버렸지만 점포대장님께 돌아온 말은 뒤질래? 따라와. 저희 대대 막내 장교였던 점포대장님이랑 함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발악을 했지만 결국 행정반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서 포대장님께 얘기를 들은 전 바로 꿀단지가 굴러온 푸마냥 다시 행복해졌죠. 바로 타부대 경계근무 지원을 일주일간 떠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행복해진 전
맛있게 아침을 먹고 함께 가는 선우님들이랑 동기들과 PX 가서 담배 간식거리 사고 짐과 함께 몇 개 챙겨가지고 두 돈반 뒤에 몸을 실어서 훈련 나가 있는 부대에 도착을 했죠. 도착하자마자 반나절 동안 위병 조장을 했어야 했지만 훈련 나가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으니 근무 한번 지나면 거의 하루 반을 놀 수 있다는 생각에 전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근무 한번 끝내고 자고 간부님들 폰으로 게임하고 영화 결제 보기도 하고 막사에서 신나게 놀고 두 번째 근무에 다시 투입되었죠. 평소 때 저랑 잘 맞기도 하고 똘똘해서 저랑 다른 분과임에도 아끼는 후임과 같이 가서 장난도 치고 얘기도 하고 있으니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사건은 근무 복귀하는 중 생겼습니다. 교대 후 계단을 타고 후임과 얘기하면서 올라가다가 옆을 숲을 봤는데 반딧불이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예쁜 광경에 앞에 가고 있던 후임을 불렀습니다. 야 땡땡아. 예! 제가 부른다고 그 후임이 휙 하고 돌았는데 후임이 등에 메고 있던 K2의 개머리판이 제가 반응할 새도 없이 절 때린 거였죠. 아니 뒤로 메고 다녀 K2를? 앞으로 안 하고? 순간 제 왼쪽 눈 쪽에 고통이 느껴지고 중심을 잃은 저는 그대로 얼추 50개는 되는 계단 아래로 쭉 굴러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고통이 온몸을 괴롭혔고 왼쪽 눈은 보이지가 않았죠.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울면서 뛰어오는 후임이 보여서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머리가 띵 하더니 일어설 수가 없었고 제 옷깃에 촉촉함이 느껴져서 만지니 피가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계단 쪽으로 기어가가지고 대충 기댄 다음에 어느새 제 앞에 도착한 후임에게 야 괜찮으니까 간부님 좀 불러줘봐봐 라고 하고 제가 차고 있던 피 무전기를 건네줬죠. 당직사령님 송땡땡 병장님이 제 실수로 총을 맞았습니다. 울면서 후임이 그렇게 말하자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소리로 지혈해야 되니까 전투복으로 지혈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후임이 이게 당황해서인가 아니면 확인사살인가 머리에서 피가 나니까 제 목에다가 군복을 부풀이한 겁니다. 저는 모든 힘을 짜내서 힘들게 목소리를 내며 거기 묶으면 나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거기 묶으면 나 죽어 이러고 바로 기다렸죠. 제가 정신이 든 건 병실에서 하루 지난 후였습니다. 왼쪽 안구 각막 상피 손상에 아이고 아 그 눈은 각막 째지면 겁나 아픈데 오른쪽 발목 작살났고 왼쪽 팔 두개골 금가고 뇌진탕에 허리랑 목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었죠. 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대대장님, 포대장님, 전포대장님 그리고 저랑 같이 있었던 후임이 왔는데 그 후임이 정말 어린아이가 울듯 서럽게 울면서 송땡땡 병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일단 달려야겠다는 생각에 괜찮아. 복귀하면 냉동사 라고 달랬고 간부님들은 정말 놀랬다고 얼른 퇴원하고 오라고 너 때문에 지금 근무 빵꾸난다고 그랬고 지금은 괜찮냐고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말들을 1시간가량 반복했던 게 기억나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신나게 누워있다가 복귀했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포대장님 말씀에 한 달 동안 그 후임이 밀어주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가버린 행정병 선임 자리를 후임 행정병이 올 때까지 대신했던 기억이 있네요. 행정병 보직을 받고 온 친구가 오기 전에 선임이 휴가 비리로 가버려서 제가 했었습니다. 후에 들은 얘기인데 후임이 총에 맞았다고 보고했을 때 그 보고를 들은 당직사령했던 전포대장님도 화들짝 놀래서 총에 맞았다고 그대로 보고하고 조치하러 가고 그게 똑같은 레파토리로 보고가 올라가서 개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접하시는 군인분들 총 뒤로 멜 때 개머리판 꼭 접으시고 안 접으시는 분들은 서 있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합니다. 아 그리고 그때 들쳐 업고 가준 전포대장님이었던 땡땡땡 형 그때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살았어. 그리고 내 동생 땡땡아 형은 괜찮다 덕분에 군대살 생겼잖니. 후에 반응이 좋으면 행정병 체험 후 행정병 존경하게 된 썰, 어서와요 군대의 숲 썰, 폐업포반 암살할 뻔한 썰, 군대에서 외삼촌 정말 증오하게 된 썰, 듀얼리스트들의 부대 썰, 주술사 쓰랄 행복한 썰, 귀신 때문에 정말 빡쳤던 썰 등. 썰 보따리네 이거. 기억에 남아있는 재미있던 일들 하나씩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자님께서 올려주신 썰랑 썰리. 그 군대에서 개머리판 항상 접고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총이 이게 뒤에 매면 이게 등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선
허리가 살짝 뒤로 빠져. 허리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편하게 있으면은 총이 이게 앞에가 이렇게 돼요. 아래쪽 총구 있는 부분은 옆구리로 세서 앞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뒤는 이렇게 뒤로 빠진단 말이야. 근데 송병장이 방금 전에 반딧불 보고서 놀래가지고 야 반딧불 좀 봐, 야 저거 봐봐 이랬더니 불렀더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의 총으로 갔다가 네 그러면서 도니까 그냥 갔다가 꼬라 박은 거야. 각도가 훨씬 커지지. 그래서 개머리판 접으라고 하는 거고 아마 훈련하면서 아마 개머리판 잡고서 등에다가 메고 다니는데도 등에 삐쭉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아마 불편하고 그랬던 분들 많을 거예요. 실제 군대 생활하면서 보셨던 분들 중 K2는 이게 총이 길어가지고 좀 조심 안 하면은 옆에 있는 그 같은 부대원들 다치고 그럽니다. 근데 각막 상피세포 다치고 그랬으면은 야 그 눈 그 개머리판이 눈을 이렇게 여기 눈알을 때렸다는 얘긴데 아우 거기다가 계단 한 50개를 굴렀으면은 진짜 근데도 다 괜찮다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사람 됨됨이는 괜찮네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총이 좋았던 적이 쏠 때 제일 좋고 전 총 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첫째 총 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총 쏘는 거 진짜 좋고 그 다음으로 총이 좋았던 거 거미줄 없을 때 최고예요. 그 어떤 기구보다 거미줄을 확실하게 잡습니다. 동초 돌 때 총 앞에 총 멜빵끈 끝까지 뺀 다음에 총 앞으로 내밀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걸어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막 Z자 그러면 여름에 거미줄 걸릴 리가 없어요. 여름에 특히나 밤 낮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거미줄도 거미줄인데 무슨 나방 고치? 그런 애들이 포식자나 그런 걸어다니는 애들 다 안 먹히려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무 꼭대기에서 실 타고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눈앞에 그래서 그 끝에 실 타고서 끝에 요만하게 고치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 있다고. 이게 나방 그 벌레의 그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작아. 새끼 손톱 한 반에 반반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달려있어. 근데 그게 막 눈에 보일 정도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눈 이렇게 돌리다가 갑자기 눈앞에 탁 나타나거나 이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얼굴에 붙고 실제 거미줄도 있고 그렇거든.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없애기 위해서 그 총으로 갖다 이렇게 돌리면서 아, 그러면 이거 저거 안 했지. 개머리판에 맞고 이런 일 없지. 항상 부사수는 항상 이게 자동으로 이러고 걸어야 된다고. 근데 앞에 누구 없냐? 그러면, 예, 없습니다. 항상 지향 거미줄 사격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 얘기야. 아, 나 얼굴에 진짜 거미줄 닿을 때 기분 그게 더러. 그거 빼고는 총 좋은 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보고요. 저는 작년 초에 유튜브에서 서울 쿠데타설을 보고 난 뒤 형의 채널을 구독한 26살 시청자예요. 저는 3년 전에 군대 전역 후 바로 복학을 하고 그쯤 연예인 매니저로 취업을 해서 지금도 매니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매니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 매니저야? 이 사람 알아. 와 되게 좋으신 분이잖아. 야 연예인 잘해주냐? 연예인이 잘해줘? 등등 전참시라는 프로그램처럼 화기애애하게 생활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웃긴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연예인도 사람이기에 똑같습니다. 대부분 연예인들은 TV 앞에 나오는 성격이랑 반대로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맡으면 무난하게 일을 하고 성격이 인자한 분을 만나면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반대로 이상한 성격과 나쁜 분들을 만나면 하루하루 피곤해지죠. 제가 매니저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는 이야기는 촬영도 진작에 끝났고 개봉하는 날짜도 훨씬 지났기에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썰은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저와 같이 현장에 있었던 다른 회사 매니저의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네. 아, 본인 얘기인데 지금 걸릴까봐 째고 있죠? 해당 배우님의 신변 문제로 누구인지는 절대 밝힐 수 없으나 얼굴을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들은 거의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사건은 땡땡땡땡땡땡땡 저희는 로케이션 촬영지로 진도로 내려가게 되었죠. 이 로케이션 촬영지 일정 기간은 총 2박 3일이 되었으며 제가 모시고 있던 배우님은 그 촬영 기간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저도 꼼짝없이 진도 일정을 수행하고 본 사건 당사자 배우와 매니저는 불과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매니저 형은 촬영을 다 마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갈 생각에 기쁨 반 걱정 반 상태로 있었는데 그 배우님이 자기 지인들? 친구들이랑 술을 한잔 마시고 간다고 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술 대기라는 걸 하는데 연예인분들이 보통 회식이나 사적으로 술을 마시는 광경을 매니저가 기다리는 걸 보고 술 대기라고 명칭합니다.
그렇게 해서 술 대기가 끝나고 올라가는 중에 매니저 형은 스케줄 전화가 빗발치듯 와서 잠깐 중간에 휴게소에 들렸답니다. 그렇게 밖에서 통화를 끝내고 이거 봐 이거 본인이라니까 들렸습니다잖아. 들었으면 들렸답니다로 했겠지. 이 사람이야. 저 그냥 이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읽겠습니다. 매니저 형은 스케줄 전화가 빗발치듯이 와서 잠깐 휴게소에 들렸죠. 그렇게 밖에서 통화를 끝내고 다시 휴게소를 나와서 운전하고 있는 와중 뒷자리에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자고 계신 건가? 하긴 술을 그렇게 파마셨으니. 옛날에 속칭 스타크래프트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벤을 탔으면 요즘에는 대부분 회사들이 카니발로 운행을 많이 합니다. 제 차도 그랬고 이 카니발 안에서 운전석과 뒷좌석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검은 커튼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다 열어두고 다니지만 이 배우님은 항상 커튼을 치고 다녔죠. 여튼 계속 쉴 새 없이 올라가는 중인데 뒷자리에 휴대폰 벨소리가 한 번 울리더니 끊어지고 다시 또 울리고 이 행위를 다섯 번 정도 계속 지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이 이상한 낌새를 느껴서 갓길을 세우고 커튼을 쳐봤더니 연예인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벨소리가 울리는 배우의 휴대폰을 집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야! 어디요? 아 화장실 갔다 오니까 차가 왜 없어? 사라졌어? 어? 아 죄송합니다. 다시 있으신 대로 가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 배우님이 휴게소에 도착을 하고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돌아오니까 차는 사라져 있고 급하게 지나가는 행인분들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본인 휴대폰에 전화를 건 거였죠. 그 형은 전화 통화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문 여는 소리를 못 들었고 계속 차 안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한 2주 정도 지나 저와 그 형은 2주짜리 강화도 촬영지에서 다시 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이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임시천막으로 만든 배우 대기실 겸 모니터룸에서 배우분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배우들 케어할 차 한번 들렀는데 그 사건 해당 피해자 배우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죠. 아니 아 저번에 진도에 가서 다시 서울로 올라갔는데 눈 떠보니까 휴게소인 거야.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려고 내렸거든? 근데 볼일 보고 나오니까 차가 없어. 아이씨. 이런 식으로 재밌게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죠. 형은 들릴 때만 대답해. 아 저걸 왜 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 아이씨. 뭐예요? 진짜예요? 아 몰라. 난 있는 줄 알았지. 식겁했어. 그 이후로 스태프분들은 형한테 인사 대신 휴게소에 버리고 온 게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한동안 저희들끼리 큰 이슈였죠. 조금 오래된 이야기고 당사자들한테 들은 거여서 좀 왜곡이 되고 두서없이 쓴 점 죄송합니다. 라고 올려주신 잘 익은 이면수님의 신기한 직업설. 매니저가 요즘에는 그 스타크래프트 벤을 안 타고 다니고 카니발 타고 다니는구나. 카니발이 더 싼가? 이전에 그 자동차 뭐 일전에 이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 향간에 돌고 있는 그 이미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이미지 해가지고 뭐 BMW 타는 사람은 이런 모습일 거다. 뭐 벤츠 타는 사람은 이런 모습일 거다. 뭐 K5 타는 사람은 이런 모습일 거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나오는데 카니발, 모하비 그건 진짜 빼박이더라. 카니발 약간 서글서글한 그 약간 40에서 30살 후반에서 4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타고 다닐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카니발 그런 분들이 많이 타시고 그리고 모하비는 한 50대 막 이제 들어가시고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 바라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좀 이렇게 와일드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 막 그냥 그 자켓 하나 입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리고 그냥 면바지 하나만 입고 다니시면서 하하하하 술 한 잔 마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계장님 같은 약간 주임이나 계장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아저씨들이 타고 다니는 차 모하비. 근데 카니발을 연예인들이 많이 타는구나. 몰랐네. 전혀 몰랐네. 카니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저 카니발 저또 아저씨 타고 다닌다 이런데 그 연예인들이 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 가족들이 좀 많고 아이들이 커지고 자라고 이러면은 카니발 같은 그런 차가 훨씬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애들 앉아있는 것도 피로도가 좀 덜하고 카니발 참 좋은 차인데 이미지가 좀 무슨 아저씨들만 타는 차로 돼가지고 가족들이 많이 써요. SUV 차량 사는 이유들이 거의 대부분 이 차량 공간이 커서 많이 넣고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다니기에도 편하고 그러니까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가 높은 차 타다가 낮은 차 못 타. 높은 차 타면은 그 교통량이라든지 좀 이렇게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숨이 뻥 트여. 근데 승용차 그런 차 타다가 승용차 타면은 앞이 막 다 막혀 있고 주위가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SUV를 안 탔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두 돈 반을 탔죠. 아, 눈높이 겁나 높아. 한 2m 반 돼. 그 두 돈 반 탔을 때는 세상이 다 내 거였는데 전역하고 나서 소나타 2 타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군복무하면서 고문관 후임 때문에 겪었던 울픈 썰이 떠올라 적어봅니다.
지금은 전역하고도 친하게 지내며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동생이지만 군복무 시절만큼은 죽이고 싶었던 후임이죠. 저는 공군에서 헌병특기를 받아 비행단에서 군복무를 해야 하는데 저의 보직은 CCTV병이었습니다. CCTV병이 하는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비행단 기지 외곽에 설치된 수백 대의 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특수한 정황을 포착하여 보고만 하면 되는 개꿀 보직이었죠. 저는 그렇게 꿀을 빨며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트러블메이커인 막내가 들어오고 아찔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상병을 갓 달았을 때의 일입니다. CCTV병 최고참이 전역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CCTV병 막내를 뽑게 되었죠. 새로 뽑게 된 막내는 타소대에서 뽑게 되었는데 이 이유가 막내가 2주일 전에 국군 수도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하게 되었고 대대 주임원사가 초병 근무를 시키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마침 CCTV병 TO가 생긴 저희 소대에 배치를 시킨 거였죠. 그리고 저는 소대장님의 명령으로 옆 중대를 방문했습니다. 그 후임과의 첫 만남으로 제 남은 군 생활이 순탄치 않겠다는 것을 직감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타소대에 도착해서 상황실에 들어가 막내를 데리러 왔다고 소대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방송을 통해 막내를 부르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이병이 상황실 문을 열고 쭈뼛쭈뼛 들어와서는 피승 이병 땡땡땡 저 다름이 아니라 땡땡땡 일병 항공의무대대에서 오전에 환자복을 수거해 가가지고 다리에 한 기부스 때문에 전투복을 입기가 힘들어서 당장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소대장은 뭐라는 거야 편의를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대충 입고 오라 그래 라고 하더군요. 몇 분 후 어떤 병사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복장으로 상황실에 들어왔는데 상의는 전투복을 입었지만 하의는 파란색 군용 수건을 사무용 집게로 연결해서 치마처럼 만들어서 입은 채 목발을 짚고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병사의 한 걸음 한 걸음 사이에 수건이 펄럭거렸기 때문에 쨍한 빨간색 팬티가 보였는데 너무 아찔한 워킹이었죠. 대충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불룩한 거 표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를 살짝 이렇게 이미지를 불룩하게 표현을 해주셨네. 상황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 병사도 많이 머쓱했는지 젖먹던 힘을 다해 목발을 짚고 빠르게 걸어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안 돼. 안 돼. 제발 넌 아닐 거야 안 돼. 라며 오만 가지 생각을 했고 저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엽소대 소대장님은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할 말을 잃으셨고 어차피 본회 병사니까 포기를 했는지 깊은 한숨만 푹 쉬면서 막내는 그 복장 그대로 우렁차게 전출 보고를 했습니다. 필승! 일병 땡땡땡! 쓸데없이 보고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실을 나서려고 하는데 타소대 소대장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근데 그렇게 올 거면 그냥 슬리퍼를 신을 거지. 한쪽만 전투하시는 건 뭔 패션이냐? 여기다가 한쪽은 전투화 신고 한쪽은 슬리퍼 신고 왔어? 미친. 그리고 막내의 짐을 3쿼터에 싣고 소대로 돌아가는 길에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무릎까지 기부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투복을 절대 입을 수가 없었고 소대장님이 대충 입고 나오라고 했기에 고지고대로 수건으로 치마를 입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같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수건 치마와 그 사이에 비치는 후임의 반주를 보고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고 내 외투를 벗어줄까 했지만 팬티에 제 외투가 닿을 것 같아서 애써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임과 관련된 다음이랍니다. 막내가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무렵 그 당시에 저희 소대가 속해 있던 전대의 전대장님이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새롭게 부임하신 전대장님은 조종사 출신의 대령으로 준장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으셨기 때문에 전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라는 지시를 내리셨고 평소 전대장님께서는 CCTV병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더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CCTV병의 검열은 주로 간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내려가서 단어가 적힌 카드를 꺼내어 단어를 맞추거나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CCTV 잘 보고 있나? 이렇게 카드 꺼내가지고 이렇게 단어 이렇게 보여준다고?
간부의 손을 보고 손가락 개수를 맞추는 등 검열을 하는 것이었죠. 사건은 저와 치마 입은 막내가 같이 오후 근무를 서고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저는 식곤증이 몰려와서 막내에게 CCTV 열심히 봐라, 나 잠깐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이 들고 한 30분쯤 지났을까? 후임이 자고 있는 저를 막 미친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면서 막내에게 와 왜? 라고 일어났고, 후임은 아이 김상배님, 아 싸제 추린 입은 어느 미친놈이 더위를 먹은 건지 아니면 신난 건지 한 손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브이를 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가발이 바람에 휙 날아가니까 주워서 후다닥 갔습니다. 뭡니까? 라면서 혼자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공군 특성상 부대가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사들은 1인 1자전거를 가지고 있을 만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흔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는 찰나, 지금은 7시간이고 더욱이 이 시간에 추리닝을 입고 기지 외곽을 돌아다닐 사람은 흔치 않다라고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졌죠. 역시나 카메라 줌을 당겨서 확인해보니 새롭게 부임하신 전 대장님이셨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운동할 겸 CCTV병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는 후임에게 야 전 대장님 오시면은 내가 보고할 테니까 너는 입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후임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치마 후임은 썩 믿음이 가지 않는 친구라 그냥 제가 보고하기로 했던 거였죠. 30분 후쯤 전 대장님께서 드디어 상황실에 도착하셨습니다. 전 대장님은 소 대장님에게 간단히 보고를 받고 곧바로 CCTV병이 근무하는 곳으로 오셔서 사실 내가 너희들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오는 길에 점검을 좀 했거든. 니들이 본 그대로 한번 말해봐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대장님께서 검열 숫자 2를 표시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전 대장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길 둘 중에 후임이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막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는지 정말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관등 성명도 생략한 채 땡땡땡 구역에서 전대장님 한 손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 걸 봤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상황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해졌고 전대장님께서는 오? 요놈 재밌네. 그래 선진병영 생활 중요하지. 그래 그리고 또 한번 본 거 말해봐봐 라고 하셨고, 막내는 절대 해서는 그 안 될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아간 가발을 주워서 다시 쓰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막내의 가밍아웃을 들은 소대장님은 넋이 나간 채 나라를 잃은 표정이었고, 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듣고 있던 소대원들은 조용히 되면서 웃기 바빴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막내의 허벅지를 빠르게 찔렀고 작은 목소리로 숫자를 외쳤고, 그때서야 후임은 생각이 났는지 검열 숫자를 말씀드렸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죠. 전 대장님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시더니 연심 헛기침만 하시고 상기된 표정으로 형식상의 말씀만 하시고 상황실을 빠져나가셨고, 전 대장님께서 돌아가고 소 대장님이 담배를 피고 오겠다며 흡연적으로 나갔는데 분이 풀리지 않는지 아이 빨! 이라고 혼자 샤우팅을 하고는 근무 시간 동안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 했죠. 아직도 군생활이 꼬일 뻔한 그 순간을 아찔함을 잊지를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매콤한 후임이에요. 아참 그리고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서 전 대장님께서 소대를 방문하실 때면 소 대장님의 명령으로 막내는 전 대장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혹시 채택이 된다면 다른 썰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화면에서 고라니 출산 현장 라이브로 관찰한 썰, 무당하다가 들어온 후임이 점사 다 틀려서 개무시 당한 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라고 지켜보고 있다님께서 올려주신 써랑 썰레였습니다.